넘버에 대해서 같이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넘버는 수예요. 수. 수라고 하는 건 뭘까요? 수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예제를 보죠. 보면 하나, 두 개, 세 개, 네 개의 셋이 있습니다. 그죠? 셋이 네 개가 있는데 이 엘리먼트들이 서로 달라요. 얘는 또형이 들어있고 얘는 알파벳. 그리고 얘는 그리스 문자라고 얘기합니다. 그리스 시대의 알파벳이고. 그리고 얘는 이모티콘? 예, 이모티콘 비슷한 게 들어있네요. 그런데 이 네 개의 이 셋들이 어떤 공통적인 속성이 있습니다. 그 공통적인 속성이 뭘까요? 그러니까 얘들의 서로 비슷한 점이 뭐냐는 거죠. 이 네 가지를, 이 네 가지가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 뭐냐는 거죠. 뭐죠? 그렇죠. 다 원소가 셋이라는 거죠. 그게 바로 수입니다. 그게 수예요. 그러니까 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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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다 엘리먼트를 세 개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이 네 개의 셋의 공통점이고, 이 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떤 사물이나 물체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특징들을 말하는 거예요. 그런데 이제 숫자 중에 종류가 이렇게 네가 세 가지로 크게 구별하는데, 첫 번째 카디널은 그냥 우리가 하나, 둘, 셋 이렇게 어떤 수량을, 양을 측정하는 거죠. 양을 측정하는 방식이고, 그 다음에 오디널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, 둘째, 셋째 이런 식으로 순서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. 그리고 아이덴티피케이션은 여러분 아파트, 집이나 주소, 뭐 번지, 아파트의 동, 호 이런 것이 어떤 고유한 식별 방식으로서 어떤 아이덴티피케이션 넘버가 있는 거죠. 301호, 102동, 305호. 이때 305라는 것은 방이 305개가 있다는 의미도 아니고 뭐 102번째 동이라는 뜻도 아니고 그냥 고유한 이름이에요. 고유한 이름. 이름 같은 거죠. 그것을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. 아이덴티파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뭔가를 구별하다, 식별하다 이런 말이에요. 그래서 뒤에 케이션이 붙게 되면은 명사가 되어서 식별, 구별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카디널, 오디널, 아이덴티피케이션 개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.